내장이요. 굉장히 맛있네. 내장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손은 보너스네요. 아, 보너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고기 냄새가 좀 나네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웰컴. 예, 기차 골목 살리면서 굉장히 저 시간이 오래 걸린 골목인데 오랫동안 있었던 골목인데 끝내기 좀 찜찜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예. 깜짝 방문에 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네. 이제 이 상황실을 꾸미지 않은 것도 사실 요새 상황이 상황이라 네. 가능하면 제작진 인원을 최소화하자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이 가게들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우리가 저 챙기고 예,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죠? 예, 이제 그 가게들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이제 곱창집하고 네. 그리고 이제 김치찜 예, 그 두 가지 메뉴가 지금 아예 예. 곱창구이가 일단은 마지막까지 불맛이 참 애매하게 네. 나온 거고. 그다음에 삼겹살 구이는 이제 거의 완벽해졌는데 예. 추가 메뉴로 넣은 이제 김치찜이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더욱이 이제 김치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거고 확인을 하고 공릉동 기차길 골목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 이제 아무튼 저 그거는 어떻습니까? 저 혹시 뭐 이렇게 온 김에 백반집은 안 갑니까? 사실은 저는 아침을 안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백반집 들리게 되면 이제 쓱 저 밥 한 공기 이제 내주시면 그냥 떡수삼 생각도 안 하는데 계획을 다 갖고 오셨네요. 나름, 나름대로 이미 계획을 다 혹시 안 먹고 온 거 아니야 지금? 곱창 먹으려고? 안 먹었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곱창은 아무래도 인선 씨가 예. 가서 한번 먼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좀 준비하셔달라고 해서 먹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옆집에 있을 거야. 난 옆집에 이제 인선 출발하자마자 좀 이따 출발해서 삼겹구이 집에 가서 그 김치집을 잡아줄 테니까 연락을 나한테 옆에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맛이 제대로 나면 저를 부르시면 그렇지. 되고 안 나면 나를 부르면 되고. 예. 네. 잠깐. 예. 정인선 씨가 먼저. 오겠습니다. 곱창집으로. 저희가 오는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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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들어오시네요. 오찬빠. 손님인 줄 알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촬영을 하고 이제 뭔가 마무리가 쉽게 확실하게 지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셔서 안 되고 이제 손님들한테 이 방송에 나가게 되면 팔아야 그 불량 맛이 났다는 걸로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안 그렇죠. 되니까 속상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고 이게 불맛을 자꾸 내다 보니까 이게 된 건가 아닌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 1분만 네. 곱창 부탁드립니다. 저 진짜 여기 올 생각에 밥 안 먹고 왔어요, 진짜로. 지난 촬영 이후에 집에서 배달 시켜 먹었잖아요. 자, 사장님들 손으로 과연 곱창에서 불맛이 날지. 잘 먹겠습니다. 손님도 같이 드세요. 아니, 드셔보세요. 야, 이거 그릴 모양 이거 선명한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선명한 거? 야채 곱창. 불맛이 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지난주 때 그때 먹었을 때보다는 네. 확실히 은은하게 불맛이 배어있네요. 배어있어요? 네. 근데 그 진짜 네. 쨍하게 들어가 있는 네. 거는 확실히 힘든가 봐요. 없어요. 그렇죠? 네. 대표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못 지내셨구나. 네. 인선 씨가 저를 부른 거 보고 잘 못 지낸 거지. 근데 그 불향이 나요. 근데 왜? 그럼 뭐가 문제야? 불향이 배어 있는데 불향이 마중을 안 나와요. 첫 맛에 안 나요. 불향은 생겼어요 정말. 왜 성주 선생님? 이 정도만 해도 맛있다고 볼 건데.
아, 맛있다고 하는데. 손님들 맛있다고 그러죠? 손님분들 오셔갖고요. 곱창 하나도 안 남겼어요. 하나도 안 남겼어요. 다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대표님이 하셨을 때 묵은 향하고 지금의 향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걱정이 돼갖고요. 한번 봐드릴게요.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지금 열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하나 살피면서 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양파를 태우거나 눌린 기름이 불만 내는 걸로 써요. 기름에 후춧가루가 튀겨지고 그 이만큼이라도 들어가는 차이가 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거든. 이만큼의 차이인데 이만큼 이 음식이라는 게 이만큼 이만큼들이 다 모여서 결국 이만큼 조금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그만큼 이만큼 차이 나는 거거든. 말면? 드셔보시면 아마 탱글탱글한 것도 다를 거예요. 드셔보세요. 탱글탱글하네요, 진짜. 탱글탱글하지. 사장님이 왜냐면 가르쳐드리면서 이게 다가 아니니까 하면서 연구하세요 한 거는 사실 그냥 다 가르쳐드린 것보다 힌트를 드린 거거든. 근데 어차피 하시다 보면 터득해요. 두 분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막 안 돼서 눈물 흘리고 하다 보면. 그래도 전보다 훨씬 맛있어졌는데 사장님들께서 만족을 안 하시고. 아, 그 좋아요. 만족하지 마시고. 저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이것보다도 더 맛있게 만드셔야지. 많이 나. 아, 지난번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난번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다니까요. 대신에 그것만 아시면 돼. 내가 귀찮고 힘들수록, 내가 불편할수록 맛은 더 올라가요. 손님은 좋아하고. 그거는 진짜 불변의 법칙이에요. 진짜. 뭐 먹을까?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실래요? 옆에 있는데. 땡큐. 이제 3시 돼야 갈 수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장사를 하셨대? 아니, 좀 난리 아니야. 전쟁이야. 아, 다. 아니, 걱정돼서 마침 지금 다른 집 때문에 왔다 걱정돼서 들렸어요. 잠깐 나오세요. 아이고, 앉으세요. 우와. 와, 얘는 전쟁터구나. 아무래도 반찬 가짓수가 많다가 보니까. 그렇지, 이게 왜냐면 설거지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장사가 끝나거나 설거지 하셔야 되잖아요. 네. 며칠 사이에 살 더 빠졌네? 따님 살 많이 빠졌네? 밤 12시까지 일했더니. 그러니까 살 많이 빠지셨네. 야, 따님이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고. 그래도 좋아요. 행복해 있는 것보다. 그렇죠. 괜찮아, 살만하세요. 네. 아니, 걱정돼서 왔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다가 무대에 지쳐서 무대요. 아니, 이거보다 더 힘들 때도 있어. 현장 밥 해줄 때도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이래야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유지되고 따님이 뭐 받던 데서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오시는 분 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시에 이제 이렇게 끊으려고 노력하고 3시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아빠 3시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3시서부터 5시까지는 설거지를 해놓고 반찬 모자란 거 있으면 또 추가로 말은 지금 그런데 지금 4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2시 조금 넘어서 제가 핫팩에다 번호를 써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받고 저희 좀 있으면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거든요. 근데도 식사를 하신다 보니만 이렇게 오래 걸리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주일 해보셨으니까 더 아 이게 몇 분까지가 가능하겠다 몇 팀까지 가능하겠다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정하셔야지 지금 예상보다 거의 1시간 반을 더 하신 거잖아요. 이게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이러다가 지친다니까. 그래서 진짜 어떤 가게들은 일요일 날 쉬게 되는데 월요일 날 쉬어버리고 뭐 요일도 안 지키고 막 왜냐면 몸이 못 견디니까. 아침에 원래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골 손님만 받기로 됐잖아요. 네, 그거 지켜져요? 네. 일반 손님들 괜찮아요? 그거는 잘 지켜지나 보네, 그래도. 네, 그거는 지키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첫 방송 시작할 때부터 걱정했던 게 단골 손님들 잘못해서 식사 못 할까 봐. 그래서 그분들은 세상 없어도 아침에 이제 그렇게 드리고
그 9시 반쯤에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딸이 나가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사탕 같은 거, 귤 같은 거 이런 거 앞에다 좀 미리 내놔드려요. 그러면 좀 드시고 계시라고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야 뭐 괜찮은데 하여튼 요 일주일 이상 장사 해보셨으니까 손님 아 우리가 시작해서 10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면 대략 몇 팀 요게 딱 나오잖아요. 그 팀 안에서 딱 바꾸고 마셔야 돼요 진짜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눈에 띄게 일주일 만에 두 분 이렇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남들은 와 다이어트 하니 좋겠다 이렇게 빠지는 거는 큰일 나요. 병 생겨요. 저도 살을 빼봤지만 이렇게 빠지는 건 안 좋아요. 와보길 잘했네. 이거 누가 옆에서 아, 싫은 소리 안 하면 못 해요. 제가 나중에라도 계속 확인해갖고 만약에 누군가 글을 올렸는데 뭐 4시에 뭐 밥을 먹었다 3시 반에 먹었다 이런 게 올라오면 진짜 전화해서 제가 되게 뭐라고 그러고 이게 오래 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네. 하,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에 지나서까지도 주시면 좀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이걸 매일 이렇게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예측하기는 사장님의 심성으로는 아마 여기 와서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대표님, 네? 고기를 바꿨거든요. 저보고 먹어보라고요? 반찬 뭐 했대요? 다 파는 건 아니... 저 육개장 남았네? 저거 육개장이? 아, 육개장 남았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저거에다 밥이나 좀... 누가 밥을 진짜 쫄쫄 굶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갖고 반찬 따는 거 진짜 필요 없고 육개장에다 밥만 한 공기 맛있게 드세요. 네네네. 아 이거 다 아니셔도 됩니다. 이거 있는 것만 주셔도 돼요. 어머니도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맛있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셨네 지금 이 중에. 아이 좋아. 좋아요. 간 낮아요. 고기는 잠이 안 나죠. 고기. 괜찮으세요? 아 이래서 들어오는군요. 이거 처음 먹었죠? 처음 먹어봤습니다. 저는 아 이 가게 냄새도 못 맡았다니까요. 한 번도 못 와서 오늘 마지막인데 그래도.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반찬 이렇게 푸짐하게 진짜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이거 저 그 시골에 가면 그 잔치하는 집 있잖아요. 그 마당에서 왜 솥에다가 끓이는 육개장. 아, 그 맛인데 지금. 그러면은 대표님도 한 조금만 드셔 보고 평가해 주세요. 아니. 조금만 줘요, 그럼. 아, 이게 지금. 아, 그만 먹고 가게 좀 죄송해서 그래. 이거 나 국물 조금만 주세요. 아, 약간 칼칼. 이게 왜냐면 이 육개장은 사실 또 오래 푹 끓이면 또 그 또 우러나는 맛이 있거든. 나 조금만 주세요. 괜찮아요. 와. 이왕 담으셨으면 많이 주셔도 돼. 됐어요. 됐어요. 농담이고. 와. 아, 이거 한 그릇을 다 주셨네. 이거 저 밥도 조금만 갖고. 아예 안 주셔도 돼요. 아니, 조금만 갖고. 근데 굳이 주시겠다면 뭐. 뭐 예. 이거 왜 저 장터국밥이라고 해서 팔잖아요. 야, 그 느낌인데요. 아, 야, 시골 장터에서 김성주 씨 때문에 내가 밥을 먹게 되다니. 예. 아, 이거 면역이 늘었다. 괜찮죠? 제 얘기 맞죠? 딱 잔치집에서 네. 푹 끓이는 육개장 그러니까, 있잖아. 그 솥에다가. 육개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갓에서 파도 살아있고 이게 숨이 살아있는 육개장이 있고 예. 푹 끓이고 끓여서 그냥 그 고사리 진액까지 나온 그 맛이 있는데 이거는 딱 두 번째 잔치집. 그러니까. 야 정말. 제일 많이 먹어서 먹어요. 맛있죠? 좋은 거 배웠지? 아 이게 조합이 다 있네. 저랑 같이 다니면 다 배워요. 아 이거 그냥 찬물에 물 말아 먹을 때나 언제 보면 맛있는 줄 알았더니 아우 이거 야 아유 아이 밥 먹었는데 아. 집에 가면 밥 먹었는데 애들 데리고
아, 어떻게 이렇게 이거 국물도 이렇게 잘 하시지? 국물에다 네? 발 건강 챙기셔야 돼, 건강. 와, 이거 그러니까요. 오래 뵈야 되니까. 너무 마르셨어요. 이런 밥을 진짜로 배달랑 너무 단골 손님들 드실 수 있게 진짜 건강 잘 챙기세요, 진짜. 그러니까 제발 일단 일 브레이크 타임을 잘 지켜주세요. 그래야 그릇이나 이런 것부터 깨끗이 정리되고 하나라도 손님들한테 손님이 꼭 맛있게 싸게 드시는 것만 좋아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꼭 원가율 잘 따져서 따님이라도 계속 계산해서 잘 어려우면 제작자한테 연락하거나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줄게요. 그래서 원가율 따져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그거 생각하셔서 하세요. 아, 하여튼 고생하셔서 만들어 놓은 음식 그리고 가게 오래오래 유지하셔야 돼요. 진짜로 아시죠? 네. 나서 갈게요. 예, 예, 예. 파이팅. 예. 네, 이제 진짜 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그렇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먼저 가시죠. 네. 건강 잘 챙기세요. 확실히 네. 약속 잘 지키세요. 네. 바이바이.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